안녕하세요. 기존에 다른 자습 관리형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이번에 공셀에서 일반행정 7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. 기존에 다른 관리형 학원에서 공부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생각만큼 시간 관련 면이나 전체적인 관리가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공셀에서는 표준 시간표를 활용해서 시간마다 종을 치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셀을 선택했습니다. 제가 7과목을 공부해서 책이 많아요. 한 과목당 기본서, 기출 문제집만 해도 7과목 하면 21권인데 이 책들을 가져간 책장 안에 다 넣고도 넉넉하게 공간이 많이 남아요. 또 가져간 책상과 책상 사이가 넓고 거기에 따라서 통로도 넓어서 다닐 때 많이 편해요. 그리고 관내에 공기정화 식물이랑 공기청정기가 비치되어 있어서 답답함이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좋아요. 그리고 곳곳에 조명도 밝고 백색 소음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데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 좋아요. 기존에 수업을 들을 때는 수업이 많은 날은 그날 복습할 시간이 너무 적어서 엄청 힘들었어요. 근데 공셀 수업은 수업 직전에 예습 형식의 숙강의와 그 다음에 본강의 그리고 수업 마지막에 그날 배운 내용을 정리해주는 압축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압축강의가 바로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효과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. 그리고 특히 본강의 때 다른 학원은 강의 시간과 쉬는 시간이 불규칙적한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공셀의 강의는 타종 시스템으로 규칙적으로 강의 시간과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아요. 기존에 영어 단어나 국어 어휘나 한자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암기해야 하는 암기사항인데 혼자 공부할 때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암기하고 나서 어떻게 내가 암기한 부분을 확인을 하지 못하니까 좀 비효율적이었어요. 근데 공셀에서 맨날 1일 50제라고 국어, 영어, 한국사 자료를 매일 주는데 거기에다가 맨날 테스트를 보니까 내가 암기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요. 그리고 그 시험 결과가 일정 기준 이하이면 재시험을 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돼요.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일주일 동안 봤던 1일 테스트를 누적해서 다시 시험을 보기 때문에 1일 테스트의 내용들을 복습하는 효과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. 그 다음에 주간 하프 모의고사와 월간 풀셋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과거에는 공부 중에 모르는 부분이 생길 때는 인터넷 Q&A 게시판이나 선생님 카페에 질문 올리면 답해주는 형식이었는데 그때 며칠 동안 답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이 불편했어요. 근데 공셀에서는 전과목 선생님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으셔서 공부 중에 질문이 생기면 즉시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기존에 공부할 때 암기사항 테스트나 아침 시간 관리나 아니면 공부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했었는데 이런 걸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. 근데 공셀에서는 관리 전문 담임 선생님들이 있어서 출결 체크는 물론 개인별 학습 스케줄 관리나 개인 고충 상담을 해주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서 담임 선생님들의 관리 지도만 따라가면 절대 자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전반적으로 시설이 너무 좋은데 특히 화장실이 너무 넓어서 줄을 서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고요. 경치 좋은 테라스가 있는데 식사 후에 여기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바람도 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